아비는 접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bove의 뜻이 있고 하나는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됐죠? above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그래서 중국에서 비견할 데 없는 가장 뛰어난 법, 이렇게 해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about로 해석하면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죠? 설명하는 체계, 그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자,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셨지만은 그죠? 이 법을 연구하는 체계가 바로 아비담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죠. 옆에 친구가 있다가 요래 하면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라는데 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됐죠? 그죠? 친구가 요래 딱 방정스럽게 묻습니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이것도 저 경상도 좀 억양인데 서울에서는 뭐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죠? 그러면 법에 대해서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돼야 되잖아요.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우리 법 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칩니다만은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명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적 존재. 물론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하고죠. 그래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과 찰나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님 이따가 싹 떠올라가야 된다 했죠? 그죠? DOG라는, 그죠? 영어가 동동동동 떠가야 된다 했죠? 안 떠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DOG, DOG면 갠데, 걔. 아, 몇 개. 됐죠? 이제 확 떠오르죠, 그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82개. 이거를 분류해내면은 4위 82법. 됐죠, 그죠?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82법을 자세하게 분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류를 하는,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됐죠?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래서, 좀 마음에 대해서 뭡니까? 분류, 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1장의 내용이고,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분류, 분석, 설명해내는 것이 제2장의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 6장 맨 마지막에 무위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전체 그죠? 9개 장 가운데서 1장, 2장, 6장에서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이라는 우리 아비담마의 4가지 카테고리에 82가지 법들을 정의하고 설명해 냅니다. 됐죠? 무슨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흔하죠, 그죠? 요 정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와, 그죠? 야, 나도 오늘부터 니 따라, 나도 절에 가려나. 요리 돼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대부분 사람들, 야, 어려웠어. 니나 해라. 이러겠죠, 그죠? 어쨌든 뭡니까? 아, 불교가, 그죠? 이야, 이거 너무, 그죠? 이 수준이 있다고. 그죠? 내가 알던 불교하고 다르다고. 그죠? 그럼 뭡니까? 사람이, 그죠? 값이 막, 그죠? 한 100배, 1000배 팍 띠뿌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3장, 4장, 5장은,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그죠? 더 설명하는 것이 3장, 4장, 5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이 4위 82법을 가지고 더 응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책에는 기본과 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6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6개 장, 3, 4, 5장, 7, 8, 9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번 뗐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못 떼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뭡니까? 마음은 하나라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뭡니까? 항상 기본 데피니션, 고유 성질이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심소법은 52개라 합니다. 어머야, 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개라 이 말입니다. 됐죠? 어머야, 물질은 28개라 한다. 이건 뭡니까? 고유 성질, 각각 서로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28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은 하나다. 이러면 뭡니까? 아, 네 마음, 내 마음 둘이 아니고 차별 없는 마음 하나. 그런 거는 뭡니까? 여기까지, 그죠? 너무, 근데, 그래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아비담마에서는 그래 하면 뭡니까? 또라이 취급 받습니다. 엄마야, 그럼 한국 불교는 또라이란 말은, 저는 한국 불교가 또라이를 안 했습니다.
또라이를 안 했는데 또라이 또라이 이러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요런 어법을 제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그죠? 이상은 좀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란 말은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두 번째 뭡니까? 전제 명제가 탁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뭡니까? 동시에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죠? 뭐 남은 놔두고 내 안에서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이걸 계산해낼 수 있겠죠? 간단 명료합니다. 저 그래서 우리 그죠? 불교에서 인도 사상과 인도 사상 혹은 인도 종교계에서 한 그 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로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해고 불교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내지 17배 빠르다고 합니다. 작은 거를 16배를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1초 동안에 1200번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75 곱하기 16은 12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뭡니까? 100세 인생 동안 거칠게 3조 7,800억 번 정도 마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이거를 뭡니까? 그냥 놔두면 프로가 아니라 그랬죠? 분류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분류 분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뭡니까? 경지하면 불교에는 욕개, 새끼, 무새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욕개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자,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예? 본삼매 든 마음. 그죠? 그럼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그죠? 요렇게 정리하고, 마음의 종류로 보면,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는 업을, 그죠? 설하는, 업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모든 불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업과 과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은 뭡니까? 업은 또 우리 선업, 불선업하죠. 선업의 특징 뭡니까? 예, 행복을 가져오는 거. 특히 궁극적 행복을 가져오는 그죠? 궁극적 행복에 그죠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즉 유익함이라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죠? 우리 뭐 그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불러일으키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불선이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을 나눈 것도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장만한 마음. 이게 수십 번 했죠?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듣고 짜증이 나야 됩니다.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또 하니까,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사라락 분류를 해버리면 89가지 내지 121가지가 된다. 왜 121가지가 됩니까? 출세가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의 마음으로 배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여덟 가지 마음에 뭡니까? 다섯 가지 초선, 2선, 3선, 4선, 5선, 다섯 가지 본 삼매경 줄 곱하면 40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안의 마음 81가지에다가 출세가 마음 80가지를 더하면 121가지. 이제 훈훈하죠, 그죠? 그동안 한 다섯, 여섯 번째까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이제 되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죠? 뭐 89가지 마음에서 121가지 그러면 별거 아니네. 맞죠, 그죠? 그, 아비단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그걸 갖고, 그죠? 막, 뭡니까? 환심을 내고 저렇게 줄기차게 떠들고 있는 저를 보면은,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 불가사의하다. 저거를 수백 번을 떠들었는데, 예? 그래도 안 지치고,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맞죠? 그죠? 야,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거 궁금한 적 없습니까? 또 이상한 걸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심소법 하면 뭡니까? 2장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심소법 하면은 네 가지 정의가 떠올라야 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됐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유 성질별로 분류해 보니까 52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해로운 것 14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25개, 그리고 13 더하기 14 더하기 25는 52가지. 됐죠? 그죠? 요걸 가지고 쫙 하고, 뭡니까?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죠? 심소법 있잖아요. 제2장. 만무수의 길라잡이에서 고급이냐? 중급이냐? 이거 판정 짓는 기준이 있다 했죠? 뭐라 했습니까?
고정된 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건 고급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가 다 생겼죠? 엄마, 아직 안 생겨갔다는 뜻이 있잖아. 막 책을 이렇게 좀 넘기보고 막, 아,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면 모르는 거는 바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죠? 지금 해다가 좀 있으면 또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장만 나오면 뭡니까? 항상, 그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를 이해하는 것이 고급 과정입니다. 어느 강에서도죠. 이것은 고급이다. 중급이다. 초급이다. 이거 이야기해 준 사람 없어요. 아마 이야기하도 못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3장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 불교는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1장에서, 그죠?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와 종류로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요래하고 말았는데, 이 마음을, 그죠? 세밀하게, 심도 깊게 보는 장이 바로 제3장 일반적 항목의 길라잡입니다. 되죠, 그죠? 자, 이 제3장에서는 불교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죠? 이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느낌이 중요하죠? 아, 나는 느낌하고 관계없어. 웃기지 마십시오. 예, 지금 자본주의는 느낌을 다 부추기서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느낌을, 후가시는 또 일본말이라 카드이, 그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느낌을 후가시 돌려가지고, 그걸 먹고 삽니다. 맞잖아요, 자본주의가. 그죠? 89가지 마음은, 그죠?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요거, 맞죠? 그죠? 우리 이제 3장 제일 처음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그죠? 해로운 원인, 유익한 원인, 탐진치, 북방에서 우리 삼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그 마음 속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몇 가지 원인과 함께 하는가? 이걸 살펴봤죠? 그런 원인을 가지고 차별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이거 다 이야기해서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많이 감이 잡히시죠? 그죠? 존재를 차별하는데 원인을 갖고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탐진치, 그렇잖아요. 탐진치가 벌벌한 존재는 그거는 진짜 몹쓸 극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물친 가운데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역할입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그죠?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정말로 그죠? 전기불보다 더 짧은 찰나 동안에 마음은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역할을 상자부에서는 전부 14가지 역할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눈에 훤하죠? 이미 딱 혹시 떠오르는 분 없어요? 14가지야. 그죠? 그리고 이 14가지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재생연결을 역할을 하는 것과 인식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 됐죠?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재생연결식. 그죠?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지 말고요. 존재지속의 역할. 이게 뭐 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존재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뭡니까?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로 보면 똑같았죠? 근데 한생의 최초의 존재지속심을, 이건 특별하지, 최초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름을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고, 그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스님이 마음대로 지냈어요? 제가 마음대로 지냈을 리가 있어요. 빠띠산디 위냐나거든요. 빠띠산디란 말을 한글로 잘 번역을 하면은, 재생연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은 맨 마지막 마음도 특별하지요. 맨 마지막 마음입니까?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됐죠? 그죠? 빠이빠이. 홀가분하게, 그죠? 딱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죠? 쭈띠 찌따를 합니다. 쭈띠 찌따를 직역하면은 쭈띠는 죽음이고, 찌따는 마음이고, 그래서 죽음의 마음. 이렇게 옮겼어요.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요. 요 세 가지가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계제가 되어서, 그죠?
마음의 주 역할이 뭡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은 11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11가지를 분야별로 딱 줄이면 뭡니까? 7가지가 된다 했죠? 뭐야? 그럼 다 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 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그죠? 인식하는 과정에 게재되는 마음. 지난 시간 한 10번 반복학습했어요.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갔어요. 그렇죠? 그죠? 제일 우리 저 오문 인식 과제 보면, 그죠? 오문 전향.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뭐 안식이라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합쳐서 저는 전오식.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문 전향. 전오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그죠?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그건 뭡니까? 자화나. 그죠? 혹은 속행, 혹은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여운의 마음. 요 일곱 가지 역할이 됩니다. 됐죠? 더 펴면은 열 가지가 됩니다. 됐죠? 지난번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열 번 반복학습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뭡니까? 요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 업을 짓는, 그죠? 속행의 마음, 여운의 마음. 됐죠? 요 역할을 합니다. 요 일곱 가지. 혹은 이거를 뭡니까? 전오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또 확장하면은 11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전체가 뭡니까? 14가지 역할 팍 줄이면은 10가지 역할. 됐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전오식으로 표현해버리면, 그죠? 10가지가 되고,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펴서 이야기하면은 1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확, 이제, 이따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제 요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그죠? 전오식이, 그 뭡니까? 제일 앞에, 그죠? 뭐, 오문전향이 뭔가.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걸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전향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러면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이 이제 그 탁, 그죠? 캐치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받아들이면 조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지극히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조사하는 마음. 조사하고 나면 뭡니까? 뭐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뭡니까? 결정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 팍 일어나겠죠? 그건 이제 재빠르게 일어나면 반드시 일곱 번 일어난 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속행, 원으로 하면 자화나, 뭐 중국말로 옮기면 속행. 뭐 확 풀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죠? 그러고 이 업을 짓는 마음이 너무 클 때는요,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바로 방가로 못 흐르겠죠, 그죠? 뭐가 한다 했습니까? 여운을 남기는, 여운을, 그죠? 그걸 하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과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인식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반드시 방과 존재지속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러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그죠? 전향부터 해서 또 빠락 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과는, 그죠? 우리 방과 소다 해서 있잖아요. 우리 주스 문은, 아비다마 문은 도체에서 방과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 삶은 방가가 찰나생 찰나면하면서 흘러가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부 그걸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일련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방가가 흐르다가 또 대상이 일어나고 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방가가 흘러가고 업을 짓는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했죠. 5만 원짜리 됐죠? 5만 원짜리라는 게 막 확 그죠 흘러가죠, 그죠? 5만 원짜리냐, 만 원짜리냐, 5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됐죠? 5만 원짜리는 큰 대상, 매우 큰 대상입니다. 맞죠? 여기 크다는 것은 뭡니까? 내한테 오는 충격의 색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죠? 예를 들어서 똥무더기가, 똥무더기 나쁜 거는 너무 큰 거네. 그죠? 별 볼 일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박상이라 그러나? 그 뭐랍니까? 뻥튀기. 그죠? 뻥튀기가 5만 원짜리보다 훨씬 크기죠. 경상도 말로 박상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박상이 이만큼 있다고 그죠? 그게 뭐 별 거, 그런 거는 덩치는 커도 뭡니까? 그 뻥튀기는 매우 큰 대상이나 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물론 그것도 배가 고플 때는 큰 대상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사장할 때 오늘 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의 세계를 가지고
매우 큰 대상이냐, 큰 대상이냐, 작은 대상이냐, 매우 작은 대상이냐 나옵니다. 됐죠? 5만원짜리 충격이 크죠? 어? 그 역할에 대해서, 그죠? 역할을 하면 14가지 역할 딱 이제 떠오르시죠? 그죠? 그래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됩니까? 14가지 중에 3가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고, 됐죠? 11가지는 인식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죠? 이제 요렇게 인식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이거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하면은 뭡니까? 마음은 문이 있죠?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문을 통해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문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문일 것이고, 우리 만호,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 있잖아. 의와 의식은 그죠?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우리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은 뭡니까? 그 물질적인 문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이 되겠죠? 그래서 바왕가가 그죠? 만호와 의와 의식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마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은 크게 여섯 가지겠죠? 그 실제 초기에는 그런 나오잖아요. 안이, 비설, 신, 의의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크게는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가운데 뭡니까? 색성, 향미. 요거는 우리한테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촉, 우리 감촉의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지, 화, 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을 또 뭡니까? 크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됐죠? 물질의 두 가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마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심소법들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일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개념적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개념적 존재도 전부 당연히 만호의, 마음의 직접적, 만호의 대상인 법의 영역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열반. 됐죠? 요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이다. 요렇게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우리는 욕계, 색계 존재들은 물질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마음은 일어날 때 이 물질적인 토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분석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있겠죠?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뭡니까? 마음도, 우리 정확하게 뭐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 있냐나도 몸뚱이를 갖고 있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 심장 토대로 해서 있잖아요. 심장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피가, 그죠? 찰나생 찰나멸하는 마음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이 책이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3쪽에 보면은, 우리 아까 여섯 가지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죠? 여섯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느낌, 그 다음에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됐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가 문의 길라잡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그 89가지 마음은 전부 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도표로 보면 위에 그죠? 가로줄은 뭐겠어요?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89가지 마음입니다. 어머야, 89가지 마음 뭐 어떻게 알지? 89가지 마음 하면 님 이따가 팍 떠올라야죠? 님 이따는 안 떠올라도 페이지 번호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페이지 번호는 몇 번입니까? 206쪽.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206쪽에 보면은 89가지 마음을 쫙 해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그 영역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오문전향, 안식, 이식, 비시설, 신세하고 밑에 마음의 합계 쫙 해놨죠. 그거를 다 합치면은 89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저 마음의 문을 우리는 저 문을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됐죠?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마노의 문,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을 벗어난 마음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문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카테고리를, 그죠? 분류를 일곱 가지로 해놓고, 위에 뭡니까? 가로는 뭐라 했습니까?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눈의 문에서, 눈을 문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전체가 46개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뭐가 아니야? 엄격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식만, 눈의 아름아리만 눈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문을 따질 때는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안문 인식 과정, 즉, 눈의 아름아리가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 개재되는 모든 마음은, 그죠?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안 됐어도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 4장에 저 도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가보면은, 4장 제일 첫 번째 도표가 396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96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17가지 마음을 쫙 적어놨죠? 396쪽 도표 4.1입니다.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 해놨죠? 벌써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방안과는, 이건 뭡니까? 존재지수가 역할을 한다 했죠? 방안과는 뺍니다. 그럼 뭡니까?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화나 여운. 요것이 눈의 문에 개재되는 마음들이죠. 요것을 뭡니까? 우리 앞에 353쪽 도표에 오면은 요렇게 좀 빨간 까만 거로죠. 그걸 해 놓은 거고 요 개수를 다 대 보면은 몇 개라는 겁니까? 46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도 뭔가 빨리 안 들어온다 싶으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문의 개수 마음의 합계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의 문 오문제장 그게 뒤꿈치란 부분 있죠. 왼쪽 제일 위에 거기다가 1을 적어 보십시오. 거기다가 1을 적으시면 왜냐면 밑에 마음의 합계 1 돼 있죠. 그 다음에 눈의 문에 안식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2지요. 1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 저 뒤에 가면은 받아들임 있죠. 의 돼 있죠. 거기도 두 개지요. 됐죠. 그 다음에 평온한 조사 그것도 두 개지요. 그 다음에 기쁜 조사 한 개지요. 그 다음에 결정 의문 전향 한 개지요. 요게 속행은 밑에 보면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과보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8개지요. 이렇게 적어놓고 다 대보면은 46개. 이제 보시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 똑같이 해서 귀의 문에도 그렇게 쪼르륵 적어보면은 46개가 됩니다. 엄마야, 그런데 딴 거는 한 개, 두 개 이해를 하겠는데 요게 속행은 왜 29개가 되고, 그죠? 고귀한 출생한 속행은 26개가 되는데, 와, 너 미치고 펄쩍 뛰겠네. 예? 펄쩍 뛸 필요 없습니다. 앞에 다 했습니다. 그죠? 청정도론 중간에 보면, 그죠? 338쪽 중간에 청정도론 속행 설명 있죠? 속행 설명을 보면은 조사된 대상의 다음의 29가지 마음이 인한데 되어 있죠? 29가지 마음은 뭡니까? 즉,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 찾으시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 9가지 나머지 욕계의 자극만 하는 마음. 이게 다 다음 몇 개가 됩니까? 29가지가 됩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는 다 아시죠? 엄마,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6쪽 도표로 가서 왼쪽 딱 위에 딱 보면 그거 있어요. 됐죠? 그럼 뭡니까? 엄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9가지 나머지 욕계의 자극만 하는 마음 뭐냐? 이건 뭡니까? 욕계 자극만 한, 유익한 자극만 한, 유익한, 아름다운 자극만 한 마음, 아라한테만 일어난 8가지 마음 있죠? 거기다 한 가지는 뭡니까? 아라한테만 일어나는 미소 짓는 마음. 됐죠? 요거를 다 하면은 9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12가지의 해로운 마음은 잘 아시고, 그죠? 어머, 이거 나 모르는데? 그럼 어디로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도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아비담 결라잡게 쫙, 그죠? 정리가 되어버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6가지 마음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마노의 문에서는 67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53쪽에 문의 길라잡이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제 4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다문 길라잡이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그 사정을 고려해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해준다 그랬어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면은 사장에서 나온 걸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 뒤에 나온 걸 앞에 당연한 거라서 팍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벗어난 마음 19가지는 재생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6쪽 도표해보면은 19개 동그라미 드르륵 다 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문을 벗어난 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도 대충 이제 보는 방법은 조금 터득하셨죠? 아까 제가 눈의 문, 그게, 저, 뒤꿈치는 데가 1, 2, 2, 2, 1, 1, 29, 8, 이거 적어 놓으라 그러셨죠?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죠? 적어 놓으시면은 집에 가서 요렇게 있잖아요?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아비담마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아비담마를 이해하고 나면은 항상 마지막 결론은 별거 아니네. 에이, 이거 갖고 강목사님이 지잘난 척하고 구라쳤구나. 에이, 기분 나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 도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89가지 마음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항상 지금 우리 마음을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마음의, 그죠? 마음의 역할, 대상, 역할, 문, 대상, 토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표에는 마음이 나오겠죠? 마음은 나오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89가지 하면 121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가 눈의 아르마리부터 세로 출세관까지 이것이 뭡니까? 예, 89가지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뭡니까? 적혀 있는 것은 이 각각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쫙 열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죠? 도표 한번 보시면은 정리하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눈의 아르마리는 뭡니까? 현재 볼 수 있는 형체. 그 다음에 현재 소리, 냄새, 맛, 감촉.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 여기서 만호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오문 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 두 가지. 아, 이 정도 딱 나와야 돼요. 그죠? 난 안 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저 사장을 해야 사실 또 이해가 되거든요. 이 마음은 또 뭡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7가지는 나옵니다. 뭐야? 7가지 뭐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대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을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종류를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우리 유식에서는 8가지로 나누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유식에서는 여기에다가 아리아식을 하나 더 넣어서 8가지죠. 제8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기준이 7개입니다.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럼 밑으로 보면 세로로 맨 왼쪽에 있는 것 전오식. 이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5가지. 그럼 그 중간에 뭡니까? 만호 요소, 의계 해놨죠? 의. 그 다음에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의식계 해놨죠? 개자를 빼뿌는 뭡니까? 위에 그 전오식 5개, 의식. 이래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더 자세히 나누면은 89가지 마음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또 다시 뭡니까? 이렇게 저 세 분에서 둘, 넷, 여섯, 7가지 또 그죠? 그거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조상하는 마음 3개, 미소 짓는 마음, 욕계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 이거는 욕계 마음 54가지, 마음부서 52가지, 물질 28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 12개 등등 해서 이거는 세속적인 마음 81가지, 마음부서 52가지, 물질 28가지 개념들이 이 마음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밑에 보면 욕계 지혜 있는 유익한 마음 4가지, 색계 신통 있는 유익한 마음 1가지는 아라의 도하의 마음을 제어한 87가지 마음, 그럼 52가지 마음부수, 물질 28가지 열반 개념들. 이런 것이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안에죠. 책 안에 다 되어 있고, 특히 자세한 설명은 제 4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4장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은 앞으로 와서 또 도표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도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항상 여기서는 89가지 마음의 무슨 대상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문으로 하고 있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370쪽에 보면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도 미치고 펄쩍 뛰겠네. 그죠? 이거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구장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공부하는 사람들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린 지난번에 청정도론을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 하면은 뭡니까? 40가지 명상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삼매품에서 정품에서 있잖아요. 우리 저 본 삼매는, 그죠? 우리 저 그 삼매는 마음대로 닦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40가지, 40가지 명상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삼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명상주제 40가지 가운데 뭡니까? 여기서 뭐를 해놨습니까?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죠? 그래서 40가지 가운데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보면은 2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 가시나 10가지나 해놨죠? 가시나 10가지입니다. 부정 우리 대상도 10가지입니다. 그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29가지죠. 요 29가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고귀한 마음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마음의 대상은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중에 우리가 이제 새끼초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새끼초선은 25가지가 새끼초선의 그죠? 그 25가지 대상이 새끼초선의 마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0가지 가시나는 전부 10가지 가시나를 통해서는 전부 새끼초선에 들 수 있고 10가지 부정의 관찰도 그렇고 그죠? 우리 저 32가지 몸의 관찰도 그렇고 호흡, 들숨, 날숨도 그렇고 자비, 희 요것도 이제 초선의 대상이고 자 이렇게 다 해보면은 25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비, 희, 사 사는 뭡니까? 제5선에 가서 평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새끼 제5선에만 있는 거로 됩니다. 가시나 10가지는 당연히 되고요. 우리 들숨, 날숨도 뭡니까? 5선까지 체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청정노로에서 이미 다 했고요. 어머니 난 청정도 안 했는데 해도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그죠? 내년에 우리 저 제9장 있잖아요. 9장 명상주제의 길라잡이 하면은 요게 또 설명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자세히 할지는 모르겠어요. 12번 한데 분명히 그죠? 11번째나 12번째 또 시간에 쫓기 갖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아시죠? 요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바리바리 하시고, 그죠? 그 대신에 저는 출처는 밝혀드립니다. 청정도론 어디에 나옵니다. 이런 건 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요,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죠? 29가지, 그죠? 그, 28가지입니까? 근데 왜, 제 눈이 이상해야 되는 것 같다. 어머, 그렇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제가 짐짓 그랬습니다. 그죠? 29가지 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죠? 눈 밝은,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뭡니까? 뭐야, 이거, 스님, 구라치고, 이때까지 지금, 이때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구라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야, 이거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공부를 하십시오. 네. 네, 짐짓 그랬습니다. 요때 이제 짐짓, 요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제가 눈이 이상하죠? 식복이, 이 뭐 이상한데, 그죠? 지금 먹기 8가지 맞네, 그죠? 와, 그죠? 그, 이걸 일부러 한 거 맞죠? 그죠? 분발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자, 그렇게 해서 요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아르마리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377쪽에 보면은, 그죠? 불교에서는, 그죠? 마음을 요소별로 하면 크게 7가지로 나눕니다. 상자부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인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요소를 뜻하는 개를 빼버리고 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의식입니다. 우리 89가지 마음을 가지고 분류해보면은 눈의 아르마리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거 하나,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됩니다. 어머니, 그게 뭐지? 206쪽 도표를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 보면 의, 만호 요소는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 받아들이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요. 나머지 76가지는 전부 의식에 속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 도표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실 것이 뭡니까? 자, 토대의 길라잡입니다. 여기서 토대는 뭡니까? 토대는 항상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죠? 자, 물질적 토대. 자, 그래서죠. 우리 밑으로 보면 여기서 세로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이죠.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물질적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요거를 자세하게 지금 도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눈의 토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이건 당연하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심장 토대지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 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그죠?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게 해서, 그죠? 심장사를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 그죠? 의와 의식은 우리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상자부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죠? 마음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토대는 이제 그죠? 심장 토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또 그걸 분해를 해놨죠. 심장 토대 반드시 심장 토대 때때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 이건 뭡니까? 반드시 심장 토대가 있어야 일어나는 마음을 심장 토대 반드시라고요. 심장 토대 때때로 뭐겠죠? 심장 토대고 없어야 되는 마음 됐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에 이거는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 토대 반드시는 뭐가 여기 해당되는가 하면 욕계 세상, 색계 세상입니다. 자,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는 반드시 몸을 반드시 갖고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의와 의식은 반드시 심장 토대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장 토대 때때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왜 때때로입니까? 무색계에서 특정한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심장 토대가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 특정한 마음은 욕계 세상,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토대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토대 없음, 이거는 무슨 세상 여기에 해당될까요? 무색계 세상입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는 심장 토대가 없지요. 왜? 몸뚱이가 없으니까 무색계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 토대 반드시 그 위에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또 두 가지만 적어 놓으시고요. 심장 토대 때때로들은 뭡니까? 욕계 세상, 세상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토대 없으면 뭡니까? 무색계 세상만 그렇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 사는 천신들도 못 깨달은 중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심장 토대 반드시만 해놨죠.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무색계 세상에서는 못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무색계 세상뿐만 아니고 색계 세상에서도 적이 즉 분노, 증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사는 신들은 아주 그렇죠. 본산매 들어 물론 세상입니다. 본산매하고는 관계 없는데 본산매를 토대로 해서 태어나기 고귀한 신들입니다. 됐죠? 욕계 사는 천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해서 태어난 고귀한 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천신들에게는 뭡니까? 저기에 뿌리 박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378쪽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기가 함께하는 마음들은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욕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뿌리 박은 이 해놓고 그 뒤꿈치는 고어다가 안에 뭐라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욕계 세상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웰빙커피 마셨을 때 음해보면 고기가 끄덕끄덕 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또 그 뭡니까? 심장 토대 때때로들 해놨죠? 왜? 무색계 천신들한테서도 어리석음을 못 깨달은 게 뭐 아직 됐죠?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거 보면은 토대 없음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무색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됐죠? 이거는 뭡니까? 무색계 세상에서 재생인결식으로만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무색계 세상에만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만이 토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보면 예류 도대 있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찾으시죠. 예류 도 해서 요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되어 있죠. 뭐야? 그러면은
무색기 세상에서는 예루 무색기 세상의 천신들은 예루도에도 들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됐죠? 무색기 세상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78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둘, 넷, 378쪽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넷째 줄에 보면 그죠? 첫 번째 도의 마음, 즉 예루도의 마음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법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귀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됐죠? 우리 새끼 천신들한테는 귀가 있습니다. 됐죠? 새끼 천신들은 눈, 귀, 물론 새끼 천신들은 우아한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은 감성으로 보면 눈의 감성, 귀의 감성만 있다 합니다. 새끼 천신들은 냄새와 향기와 몸의 감촉은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나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비달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같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저 우리 요 뭡니까 예루도는 항상 뭡니까 들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기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일어났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만 일어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와 도표를 보니까 그죠? 어 이거 이해하면 싹 다 이해가 됐구나. 도표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도표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고급입니다. 됐죠? 도표까지 확 다 이해했다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죠? 아, 따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좀 편해요. A형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좀 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아유, 나 어려서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조금 자극은 되죠. 아, 도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나는, 응? 집에 가서 내가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반드시 도표를 한번, 응? 이해를 해서 내가 고급 과정을 마스터 하리라. 이런 거죠. 열의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 오늘 반틈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음 시간에 딱 반하고, 그죠? 기분 좋게, 그죠? 딱 끝나면, 예,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